제주가 좋답니다. 아, 요즘 많이 덥습니다. 예, 많이 더운데요. 뭐 요즘에 제프리카? 라고도 한다면서요, 제주를? 예, 그 정도로 이제 제주도 아주 덥고, 우리 또 습하기까지 해서 많이들 힘드시죠. 근데 또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설쳐서 원치 않는 좀비들이 이렇게 다크서클 이렇게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꽤 계시다고 하는데 가까이에도 한 분 계시나요? 접니다. 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열대야를 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뭐 추리 소설을 읽기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 호러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에어컨을 키신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밤바다 입수. 아, 이것만 한 게 없습니다. 밤수영 추천드립니다. 아, 좋네요. 아, 요새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미세먼지가 없어서 굉장히 상쾌한 나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베의 도발로 인해서 그 지독한 미세먼지보다 더 깝깝한 여름, 더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맞아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그 뉴스 보시고 많이들 좀 답답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텐데요. 안 그래도 더운 날, 네,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뭐 좀 진짜 우리 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이 좀 답답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 제주가 좋다 보시면서 그 기분을 좀 훌훌 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해 오셨죠?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시원한 차가운 여름 공장을 다녀왔잖아요. 이번 주도 그에 못지않은 아주 그냥 더위를 날려버릴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숨이 턱에 걸리는 무더운 날 가면 시원한 데 있다고 피디님 손에 이끌려서 갔는데 이미 몸은 더위로 만신창이. 피디님, 이제 산입니까? 산이에요? 산으로 갔어요? 산이네. 설마? 설마? 우와, 우리 물놀이 가요? 잘났겨. 이 물주기 그리우셨죠? 아,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에 아랑곳 없이 한여름에도 서늘한 그곳 얼음피서를 떠나봅니다. 야당 포포 베이베 돈네크. 초록의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이곳, 깊고 맑은 물이 흐르는 돈네코 계곡입니다. 여름이면 많은 분들이 찾죠. 와, 제가 이 여름에 이곳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또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있는 돈네코 계곡입니다. 용천숲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분출이 되는 물이에요. 그리고 한라산의 와이계곡 밑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게 지하로 스며다가 여기가 나오는 물입니다. 700m 남짓한 원앙폭포 가는 길인데요. 온갖 나무들로 시원한 데다 나무 데크가 있어서 산책하듯이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돈네코 좋아하죠. 근데 이장님, 온도가 달라. 여기가 제가 계곡을 온다고 하니까 저 계곡물을 바로 이렇게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올라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숲길이 펼쳐져서 올라오는 길조차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계곡이 난대림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곡 들어가기 전에 일단 약간 오르막 경사가 있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계곡으로 들어가면 적당히 땀도 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코스를 저희 마을에서 처음에 폐쇄됐던 거를 다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일단 만든 겁니다. 기분 좋게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 이야, 정말 탄성이 절로 나는 풍경입니다. 이른 아침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아니, 벌써 그 차가운 게 느껴져요. 대박이네요. 물 보니까 차갑죠, 벌써. 네, 그리고 물 저 색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맑아요. 동남아의 그 유명한 관광지 보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제주의 하천과 달리 사계절 물이 풍부한 돈네코. 원시림에 꼭꼭 숨어 있다. 여름이면 이렇게 시원한 속살을 내보입니다. 와, 회장님. 지금 아직 아침 시간인데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유, 장난이 아닌데. 제가 딱 들어올 때 느낀 게 아, 진짜 무풍 에어컨이다. 여름에는 엄청 외부 기온 때문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오히려 외부 기온이 차가우면 물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저는 여기서 가끔 한 번씩 오긴 합니다. 1분을 견디시면 제가 오늘 다 삼계탕을 쏘신다니까. 삼계탕이요? 좋아요. 아세요? 그럼 어디까지 제가 얘기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얼굴만 내밀고 욕하지 마. 근데 1분 진짜 쉽지 않아요. 이렇게 다들 잘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오케이 했죠. 대단하신데요. 물 아래에서 들어가보시고 굉장히 시원하게 노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30초도 못 버티겠어요. 아, 진짜요? 예.
얼음물 같아요, 얼음물. 정말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또 해야 되는 극한리포터님. 아, 회장님! 아까 약속하셨어요. 저 여기까지 들어서 1분 건디면 제가 삼계탕 쏘시는 겁니다. 삼계탕.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여유 만만하신데요. 네, 1분 가까이 거 도전합니다. 네, 급하게 몸도 풀었는데 사실 이미 이때부터 좋았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요. 드디어 도전. 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제가 잘 참았거든요. 근데 진짜 춥더라고요. 얼음물이라는 게 말이 진짜 나더라고요. 오, 30초 되겠는데? 버텼어요. 얼굴 하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춥고 진짜 시원하게 짱 시원한데 아 이거 올해는 못 듣겠습니다. 10초를 못 버텼네요. 네, 아, 돈내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완전 두 손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름을 잊게 하는 돈내코 계곡이다 보니 명성을 듣고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찾으시더라고요. 그 SNS로 찾아보다가 유명하다 해가지고 좋아 보여서 찾아보고 오게 됐어요. 아 진짜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려고 가지고 왔는데 아 예상 밖이어가지고 당황. 예상보다 굉장히 시원하죠? 아,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와, 그럼 이 더위를 피하기에 돈내코의 얼음물은 어떤가요? 아주 좋아요. 더운 여름 외국에 가실 필요 없으시고요. 제주도 돈내코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있어도 추운데 우리 아이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와보니까 제주도에 와서 여기 이 계곡에 놀아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신나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런데 놀다 보면 재밌어져요. 일단은 물이 맑아서 좋아요. 맞아요. 저기 폭포도 멋져서 좋고 그런 것들이 다 좋아요. 여기는 그냥 천국이에요. 맞아요, 천국이에요. 네, 저도 모처럼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누가 아닌지. 네, 돈내코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끝내고 찾은 곳. 바로 이웃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우리 맘씨 좋은 마을 회장님 고기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야. 아까 못 뵀었는데 삼계탕 대신해 주시네요.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 아 회장님, 아니 제가 봤는데 이렇게 멋진 캠핑장이 있고 카라반도 있고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저희 그 돈내코 마을에서 운영하는 카라반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저희가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야외 조명을 킨 상태에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별도의 이제 기본적인 숯이랑 이런 것만 저희가 준비를 해주면 나머지 고기들은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다 준비를 해갖고 와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시장만 보시고 마음 가볍게 오시면 되는 거죠. 내부 참 깔끔하죠? 피서철이라 캠핑장은 이미 북적북적합니다. 특히 내일 돈내코 축제가 열리는데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니까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고기가 다 익어가네요. 아, 진짜 먹음직스럽죠. 지글지글 너무 맛있게 익은 것 같아요. 야. 아니 야외에서 먹는 이 로망이란. 아 스톱. 왜요? 우리 임 PD 왜 그러는 거죠? 왜요? 그냥 쓸 순 없죠. 사실은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저녁 미션으로 담당 PD님과 폭포 물맞기 대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완패했습니다. 송편집 됐네요. 저녁도 굶어야 한다니 너무하지 않나요? 네, 정말 비굴하지만 안 쳐다볼 수가 없는데 근데 진짜 한 점을 안 주시더라고요. 야. 근데 마을장님 한 점 주실만도 한데요. 승부의 세계 냉정입니다. 왜 말을 못해? 마음이 아파요. 안 넘어가요. 마음이 아파요. 안 넘어가요. 여름 캠핑장, 쌈의 정성 아시죠? 상추, 밥, 고기, 된장의 환상의 콜라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임PD 얼굴 보여줘요. 왜 얼굴 안 보여줘요? 우리 PD님 진짜 애미운 거 있죠? 아, 동갑인데. 회장님, 이렇게 한 입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게임에서 졌는데 한 번에 기회를 드릴게요. 어? 기회요? 어떤 거요? 기회를 제가 줘서 일단 제 마음에 들면 제가 크게 한 입 싸드릴게요. 저희 마을이 돈내코 마을이잖아요. 네. 돈내코를 가지고 삼행시를 제 마음에 들면 못 먹겠네요. 못 먹겠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추억과 낭만이 있습니다. 어디에? 돈내코에 오시면. 그리고 시원한 긴데요. 네. 맥가가 있는 돈내코 계곡도 너무 좋고
길어. 그리고 이렇게 캠핑장과 카라반 속에서 바베큐 파티 할 수 있는 돈내코 마을. 쉬라고 하기는. 코 낮잠도 잘 수 있는 돈내코 마을이 짱이랍니다. 아, 돈내코. 네, 얼음물보다 더 뜨거워진 분위기. 그래서 제가 애써 싸고 우리 마을사님 크게 한 손 싸주셨어요. 네. 너무 커서. 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음식은 입안에 가득 들어야죠. 회장님,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물놀이 시원하게 하고 딱 고기 구워서 먹으니까 캠핑장에서 너무 좋아요. 관광객 같은데요? 너무 행복해요, 저 지금.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다른 데서 먹은 고기랑 맛이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가 뭐 가끔 이렇게 구워주기도 하지만 구우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돈내코를 여름에는 많이 찾아들 주시는데 저도 나름대로의 그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되도록이면 와서 조용히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돈내코가 좋다! 제주가 좋다!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 갈게요! 덥다고 냉방기 크게 틀고 실내만 계시나요? 조금만 나가면 여름날 답답한 속까지 확 풀어주는 돈내코 계곡이 있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돈내코에서 시원하고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보세요. 야, 뭐 돈내코 시원한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얼음물이라는 말이 딱 맞죠. 네. 네. 윤정 리포터, 근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1분을 버티는 게? 아, 사실은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차가웠고요. 진짜 엄살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아. 그리고 거기서 녹화하면서 1시간 정도 보냈는데요. 입술이 보라색이 돼가지고 진짜 집에 와서도 추웠어요, 진짜. 아, 에어컨 안 틀었어요. 발만 담그고 있어서 엄청 차갑거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내일 축제가 열리죠, 돈내코에서? 네, 맞습니다. 내일 돈내코 원앙 축제가 열립니다. 또 계곡 탐사도 있고요. 또 물맞기. 또 물맞이 그리고 또 물총 싸움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희는 뭐 보기만 해도 덕분에 시원했습니다. 네. 이은정 씨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시원하게 잘 놀았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아니요. 이분을 만납니다. 먹방 자 선생님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이렇게 무더운 날 돈내코도 좋지만 저희는 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신창 해안도로로 저는 드라이브를 자주 가는데요. 정말 바다를 반찬 삼아 먹는 이 음식들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해안도로로 떠나라. 열심히 먹은 좌 선생 더 먹어라. 먹방꾼은 여름에도 열심히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배고프니까요. 한경면 해안도로에서 낚아올린 음식들 아주 월척 미스의 보석 같은 맛집 함께 가시죠. 이렇게 다 먹어버릴 거예요. 진짜 먹은 것 같아요. 쭉 펼쳐진 풍차와 바다를 외치고 해안도로까지 왔으니 생선을 먹어줘야겠죠. 여기 촬영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굿굿 거기 1등 1등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요? 주변에서 극찬한 1등 메뉴 우럭조림입니다. 우럭조림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우럭조림의 1등? 어딜 가나 우럭조림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산 돌우럭. 돌우럭! 보통 저희가 수족관에 가보면 있는 것들이 다 거의 양식이다. 근데 여기는 내셨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날씨만 좋으시면 바다로 나가셔. 그다음에 그 준악 낚시로 이 제주산 돌우럭을 직접 다 잡아와. 이렇게 금방 잡은 생선들은 굉장히 기름져요. 익힌 거든 구운 거든 기름이 쫙 나오기 때문에 살짝만 이 젓가락을 갖다 대도 이렇게 쏙 빠진다는 거. 굉장히 기름지고 신선하다는 얘기죠. 정말 이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생선 반쪽 한 번에 먹기. 오늘부터 부자 좌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느 동네 부자가 되었죠? 와, 맛있겠다. 저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죠? 한 번에 다 먹으면 안 되지. 조금씩 먹어야지. 대표적인 생선 갈치와 고등어라고 딱
이 구분을 두자면 갈치식감. 갈치처럼 덜 부드러워하다. 부들부들하고. 고등어처럼 약간 그 씹는 맛이 아니고 정말 부드럽다. 우럭도 우럭이지만요. 숨겨진 밥도둑은 바로 짭조름하고 달달한 요 양념. 정말 꿀맛입니다. 아니 사장님 꿀 부으신 거 아니죠? 그냥 밥만 비벼도 맛있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색깔이 맛있어. 와. 조림 국물이 하나도 안 짜. 뭐가 생선인지, 뭐가 문지, 뭐가 감자인지 모르겠어요, 식감이. 이 우럭, 이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 우럭조림 이제 첫 번째로 들러봤죠. 그림 같은 풍경을 반찬 삼아 먹는 음식. 뭘 먹든 맛있지만 용수. 이 음식이라 더 맛있습니다. 따디캅, 코쿤캅. 한경 해안도로에서 만나는 태국 음식. 태국 음식. 입맛 뺏길 준비 되셨나요? 바로 이곳이 제주 속 태국입니다. 여기는 한국 사장님. 근데 한국 사장님이 굉장히 훌륭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어디서 이걸 어디서 배우셨죠? 태국에서 네. 그리고 태국에서 한 4년 정도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방콕 대학교 앞에서. 그중에서도 이제 누구나 외국인들 다 그냥 쉽게 접하고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요리가 여기 똠양꿍, 쌀국수, 팟타이, 그다음에 뽀빠뽕 커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태국 대표 요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와, 이 고기 보세요. 야. 와, 진공 청소기 돌아갑니다. 그리고 갈비, 갈비 쌀국수. 뭔가 이게 퓨전 같지만 태국에는 다 있는 쌀국수입니다. 그렇죠. 와. 야. 아니 현지 음식보다 와. 더 맛있어 보여. 맛있는 만 원도 안 되는 미간이 일단 맛있어. 이 쌀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이 갈비탕의 맛도 느끼게 되고. 예, 네, 보통 현지에서는 머드 크랩이라든지 굉장히 큰 게를 사용하세요. 근데 여기는 소프트 쉘 크랩 이렇게 그 껍데기까지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촉촉! 응? 계속 느끼고 맛있겠다. 싶어요! 어? 그런데 이 맛은? 딱 그 과자 맛이네. 꽃게 과자 똑같은 맛이야. 꽃게 응아? 와! 내 입으로 태어나 호강하는 입. 내 입이지만 진짜 부럽다. 진짜. 정말. 꽃게 부드러운 커리 소스 그냥 놔두면 섭합니다. 야무지게 비비기로 약속해줘. 야. 절 보면서 떠올린 그 맛. 무엇을 상상하든 더 맛있습니다. 와, 너무 부드럽고 와,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커리, 카레 그런 맛은 전혀 안 나요. 이게 정말 뿌빠뿐 커리구나. 와. 태국의 대표적인 메뉴 팟타. 팟타. 타이. 말 그대로 타일랜드, 태국. 정말 태국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이 레시피를 보급했다고 그래요. 이 팟타이. 너란 팟타이는 사랑입니다. 먹는 거 처음 봤어요. 네. 팟타이를. 여러모로 배우네요. 앞접시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전 세계 3대 스프. 청국장, 제주도 물회. 똠양꿍? 각종 향신료들을 이렇게 넣어서 우린 물에다가 이 뭔가 이 된장국처럼 우리나라가 맞아요. 된장국 끓일 때 멸치 강해서. 등 이런 것들을 우린 다음에 그 육수로 된장 넣고 끓이잖아요. 이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따져보면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 네 가지 맛이 난다는 똠양꿍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태국식 해장. 와. 와. 진짜 해장 정확하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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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태국 식당. 양식을 맛보러 앞으로 전진. 대박. 보통 이상하게 저는 찍을 때마다 마지막 집은 이렇게 우아하고 분위기 잡는 데만 맞는 거 같아요.
우아하게 칼질 해볼게요. 느낌 아니까. 피자는 고급지게 숟가락으로 먹는 걸로. 여기 함박 스테이크는 일반 돼지고기로만 이렇게 보통 만드는데요. 돼지고기, 흑돼지, 흑돼지와 소고기, 소고기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숙성을 하면서 매일 하루에 이 한 장으로만 조금씩만 이렇게 음식을 하고 계신대요. 두둔, 두둔, 두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음식의 힘이다. 이것도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김치비 반죽 노른자를 만나 빵하고 터졌습니다. 공간이 있어. 그런데 한박에는 반숙 프라이. 그런데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계속 먹고 싶잖아요. 두 가지를 섞은 제가 그 한박을 잘 못 봐봤는데. 와 이게 굉장히 육즙이 과한 것도 아니고 덜 씹는 질감도 있고 소고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납니다. 와 맛있습니다. 제가 무언가에 반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내 음식들. 와 들어오는 첫 맛은 피자빵. 그런데 뭔가 그 크림 파스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오 진해. 그 양파와 각종 채소들, 파프리카 등등이 이제 채소에서 나오는 그 채즙, 그 달달함으로 이 영양가를 다 잡았어. 이거 아이들은 이거 하나 먹으면 요즘 아이들은 거의 안 먹으니까 일주일 먹는 야채를 다 먹는 거라고 보면 돼. 엄마 요거 하나 먹여요. 가정을 생각하고 내 아내,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만든 이런 음식들. 이런 음식이 진짜로 맛있는 음식들이죠. 여러분, 신창으로 오세요! 이번 주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선생의 먹방 행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아유 실망이라뇨. 오늘도 뭐 아주 맛있게 잘 보았습니다. 저희는 네. 오늘은 이제 한식에 태국식에 그리고 양식까지 지구촌 음식을 다 섭렵했어요. 그렇죠? 아, 진짜예요.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겠습니다, 저. 근데 진짜 아까 그 우럭 살 봤잖아요. 예. 포틀포틀하고 진짜 탱글탱글해서 밥 한 그릇 그냥 뚝딱하게 했어요. 자연산 돌우럭. 아, 처음 봤어요, 저는. 아. 너무 좋아. 그리고 태국 음식. 태국 음식 그 연구하는 그 정신.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는 그 마음. 아, 이런 거에서 그 맛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그 음식. 그게 진짜 맛집이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태국 여행 진짜 좋아하거든요. 1년에 한 달은 꼭 태국에서 머무르는데 제가 먹었던 그 현지의 맛을 이제 비주얼 뿐이지만 그 조금 전에 자 선생이 또 알려줬어요. 진짜 그 집은 진짜입니다. 진짜 태국 음식 먹고 싶다면 신창 용수로 신창 지금 가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이은정 씨는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보였어요? 네, 아 저는 오늘따라 굉장히 좀 스테이크가 땡기네요. 아까 그 함박 스테이크에서 나오는 그 육즙이 그걸 보는데 같이 막 저도 씹고 있더라고요. 아, 오늘 좀 고기가 좀 땡기네요. 그렇게 반씩 한 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입에 들어가실 줄은 몰라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부자들만 그게 몰랐어요. 고기 생선을 발라서 반 토막을 다 먹으려면 부자들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호강합니다. 저 아, 하긴 맞아. 반 토막씩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긴 해요. 네네.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맞아요. 어쨌든 네. 오늘 자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맛있는 음식 잘 먹었는데 해안도로 혹시 가실 일 있으시다면 꼭 한번 들려서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TE 현장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 어디에 나가 있을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제가 오늘 과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힌트 하나 드리자면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 동의보감이라면 한의학과 약간 좀 연관이 있나요?
오, 맞습니다. 오. 저는 오늘 동의보감 맞았어요. 그리고 한의학과 연관되어 있는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의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동의보감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의학과 동의보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존재이면서도 사실 생각해보면 좀 어렵고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제주 한의학 연구원장님께서 이곳에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제가 한방축제라는 걸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조금 많은 분들도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주에서는 벌써 3회째로 열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축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주도는 이제 한의학과 연관되어져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저희가 도민들을 설득하는 데 많이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의학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동의보감을 전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서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가 담겨있는 축제였네요. 그런데 아까 동의보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존재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 10주년이 된 만큼 그 가치가 남다르잖아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의보감은 그 의학서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요. 아시다시피 17세기 그 동아시아 의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책입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까지 전파되어서 한의학을 크게 발전시킨 데 이바지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현재까지도 한의사를 비롯한 천연물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하고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네, 덕분에 좀 멀게만 느껴졌던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보감이 이렇게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일은 이곳에서 한방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행사들이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곳에서 저의 코를 자극하는 한방 향기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 향의 원천은 어딜까요? 아, 이거는요, 그, 머리를 맑게 하고, 그, 기억력이 좋다는 총명탕에 들어가는 한약재 재료로 만든 향주머니인데요. 네. 한번 냄새 맡아보시죠. 오! 오, 약간 아로마 오일 같기도 하고, 맡아본 듯 하면서도 굉장히 향긋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이 향주머니에다가 한번 이거 조금씩 소량으로, 만져서 냄새 맡아보면, 그 머리가 맑아지면서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을 가진 그 자기한테 맞는 향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조금씩 소량 담아서 네. 이렇게 묶어주시면 네, 아주 훌륭한 예, 방향제가 될 겁니다. 이것을 그 주무실 때 머리밭에 두시거나 아니면 차량에 걸어두시면 아주 훌륭한 아로마 테러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갖고 싶은데요. 일단 소개 감사드리고 또 저쪽에는 어떤 부스가 있는 거죠? 저쪽에 건강 환 만들기 체험 코너인데요. 한번 보시죠. 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 멀리서 궁금증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건가요? 뭘 하고 계신 거죠? 예, 여기서는 그 한약재 분말하고 그다음에 꿀을 이용해서 한방 건강 환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환이라고 하면 이게 먹는 거예요? 예, 물론이고요. 이 환에는 피로회복, 그리고 면역력 향상, 그리고 숙취해소에 좋은 인삼, 갈근, 산약, 메가, 그리고 진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조그마한 거에 그렇게 많은 게 들어있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맛일지도 좀 궁금해요. 아, 그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정말요? 네. 네. 오, 이 조그만하고 동글동글한 귀엽게 생긴 이 환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맛이에요. 사실 한방환이라고 해서 뭔가 쓰고 이런 향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과일 같아요. 네. 이 환은
그 귤 껍질이라고 하지 진피가 많이 들어있어서 귤 향과 맛을 아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귀한 걸 먹어보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곳에서 이 환도 직접 먹어보고 다양한 한방 재료의 향도 맡아보니까 정말 건강한 기운이 마구 샘솟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여름에 지치기도 쉽고 사실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는 계절이거든요. 이곳에 오셔서 건강한 기운도 마음껏 느껴보시고 또 이곳에서 직접 건강한 체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해녀 항일운동이 또 가장 또 최대의 해녀 항일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청년 지식인들의 계몽 교육이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됐었습니다. 우리 제주 청년 지식인층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열어보시죠. 일제 식민치하, 침략전쟁의 광기 속에서 조선 청년들은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징병을 거부했던 제주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뭔데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의미 없다.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말이지 들치면 반항해야 한다 그래요. 그것이 말이면 조직화돼 가지고 무슨 큰 덩어리는 되지 못할 만큼 좁은 덩어리가 작지만은 우리도 이 대열에 합류해서 투쟁하는 것이 조선 청년이 가질 멋있는 임무가 아니냐 말이죠. 그 대가로 겪어야 했던 체포와 모진 옥고를 그는 훗날 옥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옥중기록으로 영사받는데 처음 들어가니까 좋은 것이 될까? 요운력이 나느냐 이거야. 체험 들어가니까 모르겠어. 안전하면 이건 덩어리 큰 놈의 곧지에 있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처음은 연필에다가 이랬다 끼워가지고 칵 이렇게 막 하고 내가 막 울트고 이 몽둥이를 때리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대개 30일 내로 다 급작적으로 다 넘어가는데 시한유지법은 또 3개월 경찰서에서만 추적을 받는 거예요. 치안유지법 위반, 2년 6개월의 옥고. 제주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 강태선홍은 어린 시절 목격한 해녀 항일투쟁의 한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가고 오는데 추락에 타가지고선 말이야 성산을 통해 우도로 막 체포를 해 말이야 출동에 가는 거는 우리가 목격을 했고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아이만 약식해가지고 저렇게 됐잖아. 아이고 하도에서 그냥 해제들이 하도 못 살게 불안해 조합인가 뭐인가 이제 막 쳐 들어가가지고서 난장판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일본 경찰들이 말이야 사람들 잡으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런 정도로만 들었죠. 일제의 착취에 저항한 결과 해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과 지식인의 검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익 공안 사건화하여 저항의 싹을 자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일제 경찰 당국은 이 사회 운동 조직을 해녀 투쟁의 어떤 지속적인 투쟁과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걸 그냥 놔뒀다가는 오히려 전도적으로 항일의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 아마 염려했던 걸 보입니다. 제주도의 이 청년 사회 항일 운동가 조직이 일망타진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과 제주를 잇는 연락선이 있어 한 해 4만 명 이상이 일본을 왕래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주의 청년 지식인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에 눈을 떴지만 한편으로 서로 다른 노선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해녀 항일운동을 다룬 소설에는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럼 남자 집단들, 해녀들의 오라방 삼촌들, 그 집단은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고 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지식인들의 생각들이 또 분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파. 하나는 뭐 사회주의다. 하나는 민족주의자다. 그걸 아나키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정부주의. 이 세 갈래가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 이 세 갈래 분파 평생 싸우다가 이런 투쟁을 하다가 바로 일제라는 이 강력한 적에 대해서는 이 세 분파가 합쳐서 해녀항쟁에 이바지한 거예요. 인식은 달랐지만 결국 목표는 같았습니다. 일제에 대한 저항, 독립을 위한 투쟁. 해녀 항일 투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제 치하지만 해녀들의 투쟁을 북돋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마침 세화 장날인 7일 정오부터 300여 명이 해녀의 유일한 무기인 호미와 비창을 들고 어깨에는 양식 보자기를 메고 하도리에서부터 시위 행렬을 지어 세화 시장에 도착하였을 때 세화 주재소 경관대의 극력 저지도 듣지 않고 부근위에서 모여든 해녀들과 호응하여 1층 기세를 높여 장부로 온 수천의 군중을 에워싸고 10여인의 연사들이 번갈아가며 해녀조합에 대한 모든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맹세하였다. 해녀 항일투쟁에 대한 이 기사를 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야학교사이자 청년 지식인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우도의 강관순 선생입니다. 이제 이 해녀들도 여자들도 야학수를 해서 야학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켜줘야 속지 않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네들 전부 모여가지고 약수해서 연극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수일이도 하고 후배는 신순애로 하고 해서 연극도 하고 이제 약수해서 노래도 배워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쳤는데 우리 어머님네도 그 일자 무식에서도 두근반 서근반 그때 저울 다 저울이는 것도 저울질도 잘하고 글도 쓰더라고. 해녀 항일투쟁 이후 일제에 검거돼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룬 강관순 선생. 대전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그가 바로 해녀 항일가를 쓴 주인공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님도 면회 갔다 왔지만 그 오문짝 유짝 얻은 부인이 면회를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노래를 그 감옥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담배꽁초처럼 딸딸 몰아가지고 그 우문겨울은 부인한테 주더래. 그래서 그 부인이 딸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아이고 우도에 그 똑똑한 분 강관순이란 분이 있었는데 노래를 지어가지고 당신 면회 갈 때 받아와가지고 그 노래가 다 퍼졌다고 경험을 얘기하더래요. 거친 바다밭을 일구며 살아온 해녀들의 애가. 그 노랫말을 지은 강관순 선생의 생가에는 그의 따님이 우도 항일투쟁의 근거지였던 아버지의 집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강길려 어머니는 아버지 강관순 선생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태어난 유복자이자 마지막 남은 혈육입니다. 글쎄 여기서 자꾸 뒤조사 다니니까 피행강 어머니도 가고 이거 1940년을 보내며 이거 보내멍 폐병 관련 없고 돌아갔어. 6월 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0월 달에 낳고 그러나 만삭인 몸으로 여기 웅구를 못 아쉽죠게. 아니 어릴 때 이웃집 아이가 나하고 저 동갑의 때가 있었는데 같이 학교를 이제 입학하러 갔는데 그 애는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나는 나 혼자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러더래. 여기 순난이는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난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냐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12살에 물질을 시작했다는 강길려 어머니는 지금도 해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남겨진 어머니와 힘겨운 삶을 한때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버지가 참으로 그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난 아버지가 그저 아예 없이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걸로 생각했었지. 근데 이 참 훈장을 뭐 한 그부터 아이고 저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계셨구나 하는. 일제 침략의 야욕에 맞서 강제 징병을 거부하고 계몽 교육을 실천하며 일제에 저항했던 제주의 청년 지식인들. 그들은 제주 해녀 항일 투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치열했던 항일의 삶.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 제주의 청년 지식인층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네, 이분들은 이제 엄혹한 일제 식민치하에서 뭐 야학 교사로 또는 뭐 신문 기자로 민족 계몽 교육도 하셨고 또 물론 또 직접 항일 운동도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좀 바탕이 되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경제 보복 조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항쟁했던 우리 독립 애국지사들의 정신으로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아베 정권에 100년 전 우리가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약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제주 해녀 항일운동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주말 N 순서입니다. 갑분이 준비했죠? 네,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뚱뚜둥뚱뚱 만나면 좋은 친구. 합창이 안 되네요. MBC 문화방송. 따당땅땅. 네, 오늘 제주가뿐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가야금 앙상블 사련이 만나보았고요. 사련의 이야기와 좋은 연주 오늘 잘 담아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양한 돈의 문화 소식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파랑새를 찾아 떠난 소년소녀가 결국 그 파랑새를 나의 집 안에서 찾듯이 여행이라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어쩌면 먼 길을 돌아와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우리의 음악을 발전, 계승하는 가야금 앙상블 사련이를 만나보겠습니다. 뜯고 튕기며 울려 퍼지는 현의 노래. 이 아름다운 선율에 귀 기울여 봅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련이를 만났습니다. 박수. 아, 반갑습니다. 네. 그 이름 팀 이름을 사련이로 짓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가야금 앙상블 사련이의 사련이는 그 사련이 숲길의 사련이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말 중에 이렇게 살이다,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라면 사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실처럼 길다란 것들을 뭉쳐서 한 데 모으다라는 뜻으로 사련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현악기를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현들을 모았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야금으로 들어보는 영화 OST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기록용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부러운 게 그림이 남더라고요. 근데 저희 음악은 이렇게 음반을 내려면 너무 큰 돈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남기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연주하고 편곡한 것들을 하나씩 남겨보자라는 뜻으로 기록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사련이는 12현이 아닌 25현 가야금을 연주하는데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편곡도 즐거운 작업이 됩니다. 좋은 선율을 함께 듣고 싶은 마음이 이들의 원동력이죠. 가야금을 하시는 분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그만큼 제주도가 국악의 불모지란 뜻이니까 내가 돌아와서 여기서 더 알릴 수 있겠구나. 내가 가야금을 더 전파할 수 있겠구나. 기회처럼 들리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선생님들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늘 주눅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왔더니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나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도 좀 생기고 새벽에도 맨날 연습하고 뭐 하고 해서 저는 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바쁘게 대학 4년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집이 제주도니까 아 그게 나한테 메리트구나 내가 쉴 수 있는 곳이구나 해서 제주도를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내려와서 이제 좋은 언니들을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가야금 활동을 쉬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감성을 어루만지는 사련이의 음악 내일 저녁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가야금 성불 사련이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들 많이 찾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즐겨찾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련이와 함께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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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찾아주세요. 고운 선율이 모두에게 울려 퍼질 그날까지 사련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민중을 위한 예술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도 함께 펼쳐졌는데요. 민중의 역사를 만나보시죠. 평화 관련된 예술적 흐름들 또는 뭐 사상 관련되거나 또 사회적인 이런 흐름들을 담아내는 곳은 드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평화예술의 진지로서 어떤 전망을 담은 그런 공간으로 오픈을 한 겁니다. 총 세 번의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민중미술의 민자를 떼서 민씨연대기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과거의 역사적 흐름과 현재적 흐름을 이렇게 조망해보는 그런 기획전이 이번 개관기념 1호전이고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는 민중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민중미술가들은 그 목소리를 예술로 80년대 왔는데요. 한국 사회의 그 민주화운동의 흐름에 예술가들이 동참했던 하나의 큰 흐름 중에 하나죠. 그 안에 이제 미술 영역을 민중미술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시아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잖아요.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고 미중 충돌이 그렇고 그런 것 속에서 예술가들이 또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어떤 역할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 게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평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진화해 나가고 확산해 나가는 게 민중미술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꿈꿨던 민중들 그들의 저항의식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름바다 못 가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림 속 바다로 풍덕 맞아볼까요? 그림책 속 여름바다라는 주제로 저희 회원들이 이제 작년부터 좋아했던 그림책 여름 안에서를 가지고 여름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일들을 여기서 상상하고 또 즐기실 수 있도록 전시를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제주는 또 여름 하면 제주 바다를 많이들 생각하시고 어린이들이 즐길 만한 여름바다가 제주 바다일 것 같아서 이제 여름 안에서의 바다와 함께 예, 제주 바다까지 형상화해서 어린이들이 제주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일들도 상상해서 같이 전시를 꾸미게 됐습니다. 누구든 전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참여하실 수 있는 전시예요. 저희는 금, 토, 일, 일주일에 3일, 이제 1시부터 6시까지 열고 있는데 어린이 관람객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키트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받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제주 바닷속의 멋있는 것들, 해녀도 좋고 상어, 문어, 그다음에 인어공주도 있고 뭐 해산물 같은 것도 그리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그려서 벽에 붙여주시면은 더 풍성한 제주 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잠자는 상상력을 깨울 시간, 더위가 가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김연옥 여사님의 9일을 축하드리면서 어머니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용남의 가족. 하지만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는데요. 사랑하는 부모님, 연로한 친척어른, 철없는 사촌 동생들, 그리고 나인가. 재난 현장에 덜컹 남겨져 버린 용남, 그리고 산악동아리 후배 의주. 결국 자급자족, 대학 시절 배운 기술을 떠올리며 탈출을 시도합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엑시트입니다. 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앙상블, 가야금 앙상블 사련이를 만나봤는데요. 역시 좋으네요, 음악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정말 우리 음악만큼 듣기 편하고 좋은 음악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좋아요.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내일 저녁 7시 가야금 앙상블 사련이 만나실 수 있고요. 혹시나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은 너를 위한 튜브. 너를 위한 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오늘도 소개해드린 것 중에 반가운 소식 또 있었죠. 네. 민중을 대변하는 또 예술의 공간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개관 기념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요. 민씨연대기를 시작으로 해서 2호전과 3호전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 풍성한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네. 가쁜 수고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제주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최저기온은 24에서 26도, 최고기온은 30에서 32도로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25에서 26도, 최고기온 30에서 32도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산지와 북동부에는 구름이 많겠고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입추가 있대요. 그러고 나면 또 금방 또 처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얼마 안 남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요즘 참 많이 덥긴 덥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마 이번 주가 피서 절정일 것 같은데 물놀이 계획들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프로 밤바다 수영로도 제가 또 알려드리는 네, 뭐 팁을 또 말씀을 또 천천히 또 해드리겠지만 사고 소식을 많이 또 전해 들어요. 안타까운 소식인데 물놀이 가시기 전에는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고 충분히 운동을 하고 물에 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근데 밤바다 수영 괜찮아요, 진짜? 그럼요. 요즘 무섭지 않아요? 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밤바다에 귀를 이렇게 귀를 이제 물 안에 담그고 둥둥둥 떠 있을 때 그 뭐랄까요? 상상이 되네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강추. 그래요. 우리 좌 선생님은 뜨세요? 엄마? 그렇게 큰 바다 표범도 수영 잘한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바다 코끼리도 물에 수영 잘해요, 맞아요. 말도 안 했는데 지금. 말복 남았으니까 말복에 많이 드세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수영하실 때는 또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지금도 태풍 북상 소식이 들립니다. 제 6·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발생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제주도 영향권에 들 거라고 하니까요. 미리 대비해 두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